네, 21대 총선 충북 선거구별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대 여야 양당 두 후보가 2년 만에 재격돌하는 제천 단양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군이 묶여 한 명의 후보를 뽑는 제천 단양 선거구. 인구 감소와 높은 관광 의존율이라는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지역발전 공약이 있는 이우삼, 엄태영 후보에게 반드시 지킬 약속을 물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2년 만에 재선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제천 단양을 한 대 묶은 광역관광특구 지정을 꼽았습니다.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 등 각종 제한 완화,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 자원과 제대로 결합을 해서 이것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 특구 지정이 그 첫 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한 경기 강원의 사례처럼 아직 성공한 곳이 없고 두 지자체의 합의, 내로라하는 관광지들과의 경쟁을 뛰어넘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팔아먹지 못, 세일즈를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이미 상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충북도와 잘 협의를 한다면 무난하게. 불과 2천여 표 차이의 석패 이후 재도전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인재와 교통망, 저렴한 땅값 등을 무기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끌어오고 제3산단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업 비율이 높아서 경기 어려울 때마다 더 어렵고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대전 충남 외에 충청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장담할 수는 없고 규제 자유특구 1차 지정 때도 27개 지자체가 탈락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당 시장으로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열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또 제천 단양의 여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밖에도 이우삼 후보는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구축과 단양 시멘트 공정열 활용 수소 생산시설 확충 등을, 엄태영 후보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제화, 제천 여주, 제천 괴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